네, 지난주 많은 야구 팬들은 이승엽 선수의 프로야구 통산 400호 홈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건 기자가 오늘 경기에 앞서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이승엽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포항에서 정말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로 쓴 400호 홈런, 그 순간의 느낌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400홈런을 목표로 뛴 건 아니지만 프로에 들어와서 400개까지 쳤다는 성취감에 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갖는 400이라는 홈런이기 때문에 사실 치기 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치고 베이스를 돌면서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런 좀 성취감은 느낀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 소속팀에 와서 이렇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팀에 복귀할 때 심정이랄까 어떠셨는지요? 우선은 제가 일본에 갈 때부터 마무리는 꼭 삼성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잘 시기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때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삼성 원래 뭐 농담 반, 뭐 진담 반으로 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설레었었고. 잘해라. 삼성 원래? 잘하라, 일단 잘하고. 알겠습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때 결정한 선택이 정말, 정말 행운도 따랐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에 대한 목표, 또 새 야구장에서의 뭐 기대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경기를 했었고, 제가 커온 곳이고, 대구 야구장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뜻깊고 정말 저를 키워준 곳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사실 내년부터는 다시는 여기서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한 야구장으로 또 팬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야구장 새 야구장에 가서 많이 뛰어야죠. 하지만 그 언제까지 뛰겠다, 몇 년을 뛰겠다 이런 사실 목표는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매 경기 매 타석 최선을 다해서 그저 이제 야구를 그만둘 때는 최선을 다했구나, 제 자신에게 조금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모쪼록 많은 기록들, 또 많은 야구의 감동 이승엽 선수를 통해 우리도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